안녕하세요. 저희는 누구? 허니! 오! 근데 내가 먼저 누군데? 아,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누구? 허니입니다. 풀리지 않는 난제, 기상천외한 질문을 속 시원히 결정해드리는 랜덤 문답. 랜덤 문답 아세요? 네, 너무 잘 알죠. 저는 신세대이기 때문에 이걸로 토론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몇백 년 전 건데요? 야,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거는 좀 마음이 힘든데? 진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근데 평소에 도대체 무슨 콘텐츠들을 보시길래 이런 상상을 하시는 거지? 이승윤, 이무진의 랜덤 문답 이제 선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서가 있나요? 예. 선서! 선서! 화내지 않기, 욱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고정관념을 깨는 대답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끝내죠? 바로! 바로! 저부터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이디 에이오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은 팬들에게 자장가 불러주기 대 팬들에게 모닝콜 해주기. 하나 둘 셋! 자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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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못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난 너랑 팀 못하겠다. 야, 어떻게 자장가가 나오니? 뭐 하는 거예요? 카메라 가리지 마요, 형. 카메라 가리지 마요, 형. 모닝콜을 고른 이유가 뭐예요? 야, 내 노래를 듣고 어떻게 잠을 자? 잠을 잘 수 있게 불러주면 돼. 야, 치리치리 뱅뱅 듣고 어떻게 잠을 자니? 치리치리 뱅!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거 불러줘요. 다른 거 뭐? 저는 제가 음원 내기 전에는 이걸 모닝콜로 썼어요. 진짜 모닝콜로 상쾌해서. 푸른색 4, 2, 3초 그 짧은 시간. 근데 음원을 내기 위해 준비하면서 너무 질린 거지, 내가. 네, 모닝콜 하면은 그 노래가 질려진대요. 가장 중요한 거, 모닝콜을 불러준다는 건 형도 지금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아, 제가 일찍 일어나야 되는군요. 그치. 그럼 우리는 자장가로 하자. 저는 자장가로 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수만 광년의 일렁임을 거두어. 다음 질문은 형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집에 가고 싶다님. 이무진 MBTI 검사하기, 이승윤 민초 먹기. 이무진 MBTI 검사하기, 이승윤 민초 먹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무진이 MBTI를 검사할 것인가? 아, MBTI를 되게 싫어하시나 봐요? 저는 MBTI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아, 존재를 부정해요? 약간 많이 안 좋아합니다. 왜요? MBTI라는 게 그게 MBTI라는 게 좀 많이 유행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춰 삶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 불행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둘 다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 형은 민초의 그런 막 철학적인 이유가 있지 않잖아요. 저는 민초라는 것은 일단 뭐랄까? 저희 이 뭔가 이 시대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유행을 이 각종 매스 미디어가 유행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15년 뒤에 민초라는 거는 아마 사라질 겁니다. 역사의 뒤안길. 그러니까 민초라는 게 형도 민초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민초라는 거는 허상이다. 나는 되게 자주 봤는데 민초를. 네? 허상, 홀로그램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면 근데 저는 먹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하고 그냥 검사지의 결과와 무관하게 사시면 되잖아. 근데 나는 먹어야 돼. 싫은 걸. 제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제가 사는 방식, 제 삶에 어떠한 많은 중요한 것들을 전부 아무런 배상 없이 다 버려버리는 행위예요, 이거. 지금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어떤 심리 검사와 어떤 정신의학을 만드신 모든 어떤 의사 선생님들과 박사 선생님들과 이분들의 노고를 다 무시하는 발언을 하신 거네요, 지금. 56억만 민초단을 네, 무시했습니다, 저는. 저는 민초 싫어요. 양보하실 생각 없으신 거예요? 네. 해체합시다, 그럼. 네. 선택은 해체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선택은 해체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허니 끝? 누구? 허니. 섹시한 고구마님께서 보내주신 퀘스천인데요. 엉덩이는 한 개다. 엉덩이는 두 개다.
엉덩이는 한 개다, 엉덩이는 두 개다. 형이 틀린 답을 말하면 진짜 제대로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엉덩이는 두 개인가? 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 두 개라고 생각하는 엉덩이는 사실 엉덩이가 아니라 궁둥이에요. 아, 실제로? 어. 네, 궁뎅이에요, 궁뎅이. 어. 그리고 그 두 개 합쳐진 게 엉덩이야. 사람에서 궁뎅이와 궁뎅이의 합이 엉덩이였고, 그 친구 아래에 있는 이 친구가 척추뼈 아래에 있는 이 친구는 엉덩이야. 엉덩이 뼈고 그게 두 개로 나와 있잖아요. 손을 가만히 있어야겠다. 나손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은 궁뎅이고 이렇게 하면은 어. 엉덩이다. 이거는 우리는 합의를 봤네요. 네, 한 개에서. 여러분, 엉덩이는 한 개입니다. 옛날에 저는 진짜 두 개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아, 좀 사상이 바뀌셨구나. 네. 그럼 나중에 MBTI도 한번 해봐요. 아니요, 아니요. MBTI... 바뀔 수도 있어요. 형, 잘 때 입에 민초 넣을게요. 신호등 앞에서 과제 중 님께서 신호등 앞에서 과제해도 재밌겠다. 이국종 교수님한테 맞고 코너 맥그리어거에게 수술 받기. 코너 맥그리어거에게 맞고 이국종 교수님에게 수술 받기. 명의와 명파이터. 네. 아. 둘 다 그 시나리오를 굴려보고 있는데 둘 다 일단 웃겨. 하나, 둘, 셋. 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국종 교수님한테 맞았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치스러워요. 왜? 아니, 코너 맥그리거가 왜 날 수술해줘? 수치스러워. 근데 이거는 내가 코너 맥그리거한테 언제 맞아보겠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국종 교수님한테 수술? 영광입니다. 꽤 이유 있는 답이었네. 영광과 영광이다. 근데 이건 수치와 수치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다. 그니까 영광입니다. 저녁은 생초님. 모든 동물의 말을 듣고 살기, 모든 식물의 말을 듣고 살기. 와, 이거는 여러모로 힘들다. 야, 진짜 너무하십니다. 하나, 둘, 셋. 모든 동물의 말. 먼저 말씀해보시죠. 아, 나는 내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서 동물의 말. 내가 사람이고 내가 동물인 상태잖아요. 그들의 자아와 어떤 정서들을 어떻게든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물은 내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동물은 우리가 얼추 뭔가 할 수, 역지사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식물은 우리가 역지사지가 불가능해요. 말을 들어봐야 아, 네가 그랬구나. 그게 힘들었구나. 그게 좋았구나. 그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그건 동물이랑도 가능한데? 퀴즈 탐험 막 동물의 세계 막 이런 거 보면은 퀴즈 탐험 막 동물의 세계 막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동물농장. 동물농장. 아, 동물농장. 동물농장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동물들의 사고와 감정에 대해서는 얼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아, 식물의 마음은 우리가 아직 읽어내지 못했어요. 와, 근데 그것도 좀 설득되긴 한다. 그쵸. 어떻게든 싫다 하려는데 그냥 어떻게든 싫다 할게요. 그냥 어떻게든 싫다 할게요. 싫어요. 그러면 동물의 말을 듣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로 갑시다. 네. 동물 농장. 다음은 김삼승님께서 보내주신 퀘스천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목이 물리기 대 이마 한가운데 목이 물리기. 와우. 와우. 진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기본적으로 좀 다들 과학적이십니다. 전 골랐어요. 저도. 하나, 둘, 셋. 이마. 그쵸, 그렇죠. 이마죠. 이마죠. 근데 발가락은 진짜 뭐라 그러지? 아, 내가 생을 여기까지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저희를 과학적으로 대하고 지금 화면 너머로 낄낄대고 계시죠,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적인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보기 흉하겠지만 발가락은 안 보이잖아. 근데 저는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다 가려주실 거예요. 아, 맞네. 믿습니다. 근데 긁으면 메이크업 지워져. 어? 메이크업 지워지잖아, 긁으면. 긁으면요? 안 긁으면 그럼 또 헤어쌤이 가려주실 겁니다. 이마로 가겠습니다. 잘했죠? 홍마요님. 무슨 노래를 하든 내 키 낮춰서 부르기, 내 키 높여서 부르기. 하나, 둘, 셋. 낮춰 부르기.
이게 근데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게 제가 구사하는 발성은 높은 톤과 높은 음역에서 썼을 때 더 예뻐지는 소리예요. 그거를 의도하고 항상 무대를 꾸미는 편이라 저 저음도 좋은데? 알아요. 알지만 비해서. 그게 더, 네. 네. 더 필살기다. 나나나나나 그게 어떻게 되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원래 키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좋은데요? 오호. 형은? 아 형은 왜 낮춰서요? 낮추면 기승전결 구성을 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불러볼래? 그댈 위한 장미야 검은 흙 속에서 홀로 속삭였어 그댈 위한 향기야 떠는 기타줄에 휘감아 순간적으로 이 노래 약간 클래식 기타 혼자 나오고 형이 내 키 낮춰서 부른 상상했는데 멋있네 아무튼 우리는 각자 알아서 하겠다 하겠다. 오케이. 자, 마요마요님께서 보내주신 어디로 가야 하죠? 학문에 이가 나면 치과 대 학문외과. 와우. 뿜. 내가 이해한 게 맞아? 학문에 이가 나면 치과 가기, 학문외과 가기. 와우. 근데 평소에 도대체 무슨 콘텐츠들을 보시길래 이런 상상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배려한다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배려한다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평범하게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죠? 라고 했을 때 역지사지의 마음을 품는다면 또 여기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와. 보통 치과는 이렇게 다 이렇게 개방형이에요 의자 있고 의자 있고 의자 있고 그럼 진료를 어떻게 받아 우리가 여기 환경을 보호합시다 여기 갑시다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여기에 1차 진료를 받을게요 네. 와 교수 선생님을 배려합시다 자 이렇게 이승윤 그리고 저 이무진의 랜덤 문답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이었고요 하나 그냥 이거 아무데나 하나 틀어도 평생 한번 고민해볼까 말까 한 것들인데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형은 좀 어떠셨어요? 많이들 과학적이십니다,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좀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랜덤 문답에 이승윤, 이무진 편 끝!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교수님, 과제는 5개군요. 네. 불만 없어요 다 해올게요 네 심지어 창작 과제가 두 개라고요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 암요 암요 궁금하진 않지만 질문은 엄야지기에 이런 과제를 내주시나요 이 노래는 교수님이 쓰라 해서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 만들었네 다음 주엔 인간적인 양의 과제 받았음에 그랬음에
이따가 사과드려. 교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꿈을 대는 나의 미소 위에다 그댈 위한 장미안을 심어둔다면 향기로운 노래로 피어날까. 이렇게 이렇게 나의 노래 속에 놓인 길다빈 못다빈 꽃을 잃어 핀 어지러운 꿈 너에게로 뻗어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그렇게 엉켜있는 것이 너클들이 막히네. 뛰어켜있는 가사들을 꺼내야 해. 그리고 불러야 해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떠는 기타줄에 귀감아 붉은 꿈속에서 높이 안았어 내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야. 기타요 사과드려.